안녕하세요. 도치파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아 꿀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9월부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똑똑이도 아동수당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현재 20만원이 아동수당으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9월부터 추가로 10만원을 더해서 총 30만원이 아동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치파파는 이번 시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출발! 렛츠고! 육아수당 사전 신청하는 방법. 먼저 육아수당 사전 신청하기 전에 지급 대상을 먼저 알아볼까요? 지급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만 가능합니다.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선정 기준액이 3인 가족 기준 소득이 월 11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는 월 5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그 외 상세한 기준액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문의 후 필요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치파파는 일단 인터넷 복지로 웹사이트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 도착 후 가장 먼저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하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샘플 신청서를 보면서 어렵지 않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아동라인을 찾아가서 신청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끝! 아주 쉽죠? 모든 아빠 엄마들 아동수당 사전 신청하시고 현재 20만원 지원받는 금액에서 추가로 10만원 더 받으시고 월 30만원 아동수당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치파파의 육아TV.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